같이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 전에 저희 틴트 칼라 있는 거 요거 있으시죠? 조금 맑게 표현해 보려고 제가 틴트 칼라 있는 걸로 해봤는데, 저희 그 전에 있던 키즈 팝 있는 아이들로 하셔도 되게 예쁘게 나오실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노랑을 가운데 이렇게 한번 깔고요. 지금 헤어샵에 그 손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그 목소리가 오버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다음에 우리 여기 위에다가 그라데이션 해주죠. 그라데이션을 여러 번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주황 조금 짙은 컬러가 가쪽으로 들어가주면 훨씬 예쁘겠죠? 그래서 가쪽은 조금 얇게 바르고 올라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라데이션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안쪽으로 밀어주면서 그라데이션을 해주시는 게 팁이에요. 자, 이렇게 해주고 큐어 할게요. 두 번씩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한번더 할게요. 조금 더 진하게 하기 위해서, 자, 노란색을 가운데에 먼저 깔아놓고, 안녕하세요. 자, 위에 우리가 디자인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굳이 그라데이션을 엄청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그라데이션이 되기만 하면 돼요. 너무 선이 있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한 번에 싹올수 있도록만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차근차근 또 들어오고 계시네요. 제가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라방 공지 일정을 스토리에만 공지를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을 양쪽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엄청 쉽죠? 별거 아니죠,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주고, 우리 머메이드 쉘을 가지고 머메이드 쉘로 우리 자개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에 머메이드 쉘을 미경화 있는 상태에서 올려줄 건데요. 보라색은 너무 많이 쓰지 말고, 핑크랑 골드 위주로 좀 사용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브러쉬는 어떤 거든 상관이 없으시고요. 자, 미경화에다가 핑크 살짝, 그다음에 연두색도 살짝 올려주고요. 그다음 골드. 너무 고와가지고 막 공중에 다 떠다녀. 공중에서 완전 떠다니는 요 머메이드 쉘 요렇게 해주고, 보라도 완전 들러붙잖아요, 그죠? 그래서 뜨는 거 전혀 없이 그냥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보라 해주고, 자, 골드 조금 더 들어가면 예쁠 것 같네요. 골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거좀 치워볼게요. 약간 중국 부자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크게 웃어도 돼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여기 언니가 같이 있어요, 옆에. 자, 큐어 안 해줘도 되고요. 해줘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베이직실 넣고 여기다가 베이직실 이렇게 살짝 넣었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내가 화려한 거 더 하고 싶다 하시면 필름도 같이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죠? 자, 필름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조금 시원한 느낌으로 우리가 이제 가리비 같은 느낌 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주고 자, 큐어할게요. 자, 그런 다음 저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슈퍼클리어젤. 슈퍼클리어젤이 이제 점도가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좀 더 필요하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고 이렇게 한번 닦아줄게요. 미경화가 없어야지 미끄러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조금 내가 모양을 잡아야 되는 아이들은 미경화를 닦아서 딱 없애줘야 돼요. 자, 그리고 옆에 핀큐어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나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슈퍼클리어 젤로 뒤집어서, 손톱을 뒤집어서 하는 게 훨씬 예쁘게 되죠? 자, 한번 해볼게요. 꾹 눌러서 쭉 해주고 큐어 살짝만 해줘도 돼요. 쭉 눌러서 큐어 해주고 그 위에다가 양 올려주고 주고 자, 옆에 옆 동네로 갈게요. 자, 중심 한번 잡아주고 나서 그대로 넘어가도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양쪽에 두 개씩. 자, 중간에 두 번 해주고 옆으로 넘어가는 이유는 중간에 크기를 제대로 잡고 옆으로 넘어가야 되기 위해서예요. 내가 중간 크기를 조금 잡지 않고 얇은 상태에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옆에 있는 애들하고 나중에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간에 해주는 크기는 제대로 정하고 옆으로 넘어가주는 게 좋으세요. 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늘려나가면 돼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브러쉬는 9호 브러쉬이고요. 9호 브러쉬고 쓰는 젤은 지금 슈퍼클리어 젤. 쭉 해서 그어줘도 슈퍼클리어 젤 자체가 점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대로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젤로는 사실 이렇게까지 당겨 오져지지는 않아요. 잘. 자, 자꾸 옆으로 가네요. 저는 이거를 너무 크게 하는 것보다 좀 얄쌍하게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실제로 보기 더 예쁘죠? 네. 감사합니다. 크게 말해주셔서. 실제로 보는 게 예쁜데.
이게 진짜 화면에는 다안 담겨요. 화면에는 뭔가 진짜 약간 이게 뭔가 번쩍번쩍거리는 느낌만 들고 이 깊이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는 약간 이게 일자로만 이렇게 딱딱 된 것보다 약간 휘어진 게 예쁘더라고요. 했을 때.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차피 조금 얇게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에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빛에 비추면 보이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 3단계 정도까지만 그냥 이렇게 해줘도 되고. 얘는 앞에 있는 애가 좀 뚱땡이가 돼서 2단계까지만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큐 할게요. 실물이 진짜 예쁜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쭉쭉 뻗어가게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손톱에다가 했을 때도. 자, 이렇게 하고 위에다가 우리 스톤 올려볼까요? 진짜 작은 거. 요런 데는 그냥 이 애들이 예쁜 거니까 막 수화 같은 거 붙이고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냥 요런 스톤으로 그냥 올리는 게 예쁜 거 같아요. 해가지고 뒤로 돌려서. 뒤로 돌리는 이유는 내가 중심을 잘 보기 위해서 항상 뒤로 돌려서 보는 거죠. 이렇게 너무 크게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 엄마 삐뚤어졌네. 하고 큐 할게요. 이렇게 하고 우리 탑을 완전히 다 하실 필요 없고요. 다 하실 필요가 없고, 자, 이렇게 됐을 때 탑을 하는 거는 우리 여기 스톤 있는 부분 빠지지 말라고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여기 진짜 없도록, 거의 없도록 해서 여기 사이사이까지 다할 필요 없고, 끝에 진짜 우리 조금 요렇게 조개 모양처럼 만들어 놓은 거 위에 조금만 댈 정도만 해주면 돼요. 너무 많으냐 하면 이 라인이 다 숨어버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만 진짜 쓸어주듯이 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하고 큐어 다 해서 손에 올려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 했네. 한번 볼까요? 아유, 진짜 실제로 봐야 예쁜데. 언니, 손 줘봐요. 언니, 손이 나보다 더 예쁘니까. 손을 올려보자, 이렇게. 예쁘다. 잠깐만, 손이 나보다 훨씬 손가락이 예뻐가지고. 이렇게, 그죠? 예뻐요. 예쁘다. 옛날 생각나는데? 옛날 예쁘죠? 네. 이거 좀 실제로 보면 더 예쁜 것 같아요. 피부 위에 올렸을 때도 더 예쁘고. 이게 좀 골이 잘 보이는데, 골이 좀잘안 보인다, 지금. 실제로 보면 되게 잘 보이는데, 맞죠? 네.
네, 양사이드그라. 맞아요. 네,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